나오는 지표들 가운데서요, 이 기자들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기사를 쓰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나온 1분기 국제수지 잠정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분기 경상수지가 1년 전보다 증가하면서 흑자를 이어갔는데 특히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기대를 많이 했었던 화장품, 승용차, 반도체 수출 호조가 계속되고 또 유가가 많이 올라서 석유 제품 수출 단가가 급등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연속 흑자폭을 이어가면서 특히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늘면서 상품 수지 흑자폭이 늘어났고 또 승용차와 화장품,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EU와 중국, 미국의 수출이 각각 35%, 25%, 20%씩 늘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전장 공략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의 김현준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공략주 뭘 보고 계십니까? 예, 화장품 수출 호조 소식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화장품 기업 연우입니다. 네. 예, 간단히 개요부터 살펴보시면 이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로 펌프형 용기, 튜브형 용기, 견본형 용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기는 이 진공 상태를 유지하며 공기와 닿지 않는 장점도 있으면서 제품을 남기지 않는 진공 펌프 방식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1위의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ST로더, 로레알그룹의 랑콤 등입니다. 1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 80% 성장한 690억, 48억 원 수준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메이저 브랜드향 매출이 19년 수준을 넘어서고 중소형 브랜드, OEM 업체향 매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이 국내외 화장품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2분기 성수기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황 회복이 메이저 브랜드부터 시작 OEM과 중소형 브랜드 업체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이 국내 메이저 두 회사의 중국 브랜드력 사업 확대가 동사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주 사업에서 대형 바이어향 매출 동향 역시 좋은 상황입니다. 중장기 성장 방향성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중국 럭셔리 화장품 시장의 확대,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들과의 거래 확대,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한 성장입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럭셔리 화장품 용기로서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고성장하는 이 럭셔리 화장품 시장 확대 수혜가 지속될 것입니다. 2019년부터 생산이 시작된 중국 법인의 성장도 기대를 볼만한데 단기적으로는 실적 기여도가 미미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중국 로컬 업체들과의 거래를 확대하며 실적 성장을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용기 사용 감소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는 용기 생산 업체들의 기술력 차이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사는 이미 이를 위해 친환경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방 업체들의 실적 회복에 힘입어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장기 성장 기대감에 이 목표가 3만 5천 원, 손절가 2만 7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임님. 네, 감사합니다. 네.